고마워, 지훈아. 뭐가? 그냥. 명동에서가 아니야. 우리 첫 키스. 그건 간접 키스였나? 무슨 소리야? 나 어렸을 때 무슨 일 있어서 울면 네가 너 먹던 사탕 내 입에 넣어줬거든? 나 또?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사탕을 얼굴에 막 문질러가지고 찐득찐득찐득이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하는 얘긴데 너 참 내 속 많이 썩였다. 기억 못하니까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거겠지 뭐. 아니야, 진짜야. 맨날 공부하고 있는데 와서 책을 뭉개놓질 않나. 에, 설마. 진짜야. 그래,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웃어봐요. 그렇게 활짝. 올라오라고 하세요. 내가 위독하다고. 죽기 전에 꼭 한번 만나야겠다고 하십시오. 예, 알겠습니다. 너까지 경계에 서지 마, 지훈아. 경계? 네가 그날 보여준 모습. 그렇게 엄격하고 잔인하게 심판해야 돼, 넌 날. 내가 그날 얼마나 힘들었는데. 김여사 목에 걸린 거 토하게 해주려고 그런 거지. 설마 그걸 진심으로 본 거야? 막 서운하려고 그러는데. 네가 날 쉽게 용서해버리면 너마저 선과 악 경계에 서게 돼.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차해져, 네 인생. 사람 원래 구차하게 사는 거지. 다들 하루하루 사소하고 작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요. 김여사가 나더러 심판하라, 단죄하라 그러는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겠어. 김여사가 법적으로 무죄일 수 있다는 거, 인간적으로 명백히 유죄라는 거 그건 알겠는데, 김여사가 위약을 떨수록 더 가련한 걸 어떡해. 우리 좀 구차하게 사면 어떨까? 인간이길 포기하고 그냥 사람이면 안 되는 걸까? 그게 달라? 어쩐지 인간이란 말은 좀 부담스럽잖아. 존엄해야만 할 것 같고 완벽해야 할 것 같고 차갑고. 사람이란 말은 어딘지 냄새도 나고 약하고. 그래도 사랑스럽고 따뜻한 데가 있잖아. 괴변은? 괴변만은 아니라니까. 내가 예를 들어봐. 사랑하는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야 이래야지, 좋은 인간이야 이러면 무슨 욕같지. 그 여자 착한 사람이야 이래야지, 그 여자 착한 인간이야 이러면 안 이상해? 그래 안 그래? 김여사, 우리 남도 내 자신도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좀 구차하게 살자. 어때? 이만큼 힘들었는데 그래도 되는 거 아닐까? 김여사, 남은 인생 이 한지훈 인생에 붙은 껌딱지다 생각하고 조용히 붙어 살아봐.
쉬어요. 너도. 시스템이 엉망이야. 죽고 방도 죽고. 나 여기서 좀 쉬다 갈게요. 책 봐요, 책. 그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수 없다.